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고민을 깊게 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고민을 풀어주시는 분,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즘에 주식시장의 고민은 이제 주도주가 교체되는 건가 하는 고민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주도주가 교체되고 계속 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동안 올라온 거가 아예 방향이 꺾이는 건가? 네.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시장이 조금 들썩들썩 하는데 혹시 저게 이제 오르는 건가? 혹은 네. 저기서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고민도 들어요. 네, 네. 그 얘기 좀 다 여쭤봐도 되겠죠? 아, 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 질문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 뭐 며칠 동안 잘 나가던 원택주가 좀 조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 증권주, 자동차주, 건설주가 한국에서는 원택주가 조정받는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한 며칠 동안만 놓고 보면은 약간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기간을 넓혀서 놓고 보면 증권주는 꽤 많이 올랐고요. 뭐 이제 증권사들이 어렵다 해도 분기 실적 굉장히 돈을 잘 벌어서 건설이나 자동차는 그동안 떨어진 거 생각하면 아주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고 언택트 관련주는 많이 오른 거 생각하면 조금 조정을 받은 거라서 네. 이게 뭐 큰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의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언택트 말고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가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경기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경기를 미리 투영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의 금리, 특히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을 보면 그냥 0.6%에서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뭐 진폭이 없이 움직이는데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정도에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0.6%에서 한 0.9% 정도까지 한 0.3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럴 때 한국에서 은행주, 그 뭐 철강주 이런 주식들이 뭐 하루에 10% 넘게 급등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경기를 좀 보여주는 잣대인데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동시신호긴 하지만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에 연속성을 가지는 좀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잘 안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정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이게 좀 진성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6월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이고요. 경기가 좋을 때 특히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늘면서 네.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돈의 가치인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 생각엔 뭐 아주 장기적으로 금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냐 이거는 뭐 굉장히 논쟁이 되는 건데 이제 짧은 사이클로라도 경기가 좋아진다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억눌려 있는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개는 주가와 금리 중에는 금리가 먼저 반응하는 게 제 일반적이었어요? 뭐 같이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 네. 금리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나름의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잘 안 올라가는 데서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채권과 주식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결국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트리거가 뭐냐 보면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나 PMI 같은 서베이 지수 중심으로 잘 나오는 것도 맞지만은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5월, 6월, 7월에 보는 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건 이미 알고 있어. 뭐 2분기에는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이 되다가 5월, 6월부터 경제활동이 이제 정상화되니까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게 맞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4분기 이후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한 2, 3주 정도 이제 남았거든요. 논의가 되는 미국 이제 의회에서 왜냐하면
8월 초가 된다 그러면 의원들 휴가도 가고요. 선거 국면으로 이제 돌입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특별 실업수당 주던 거. 그렇죠. 주당 600달러를 포함해서. 네. 근데 규모가 큽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재정 부양책을 세 번 했는데요. 지금 단일 부양책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2조 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흥미로운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 한 3조 달러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공화당이 오히려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철학이 반영이 된 건데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고, 뭐 자꾸 이제 개입하는 게 싫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주고 그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자본주의의 모랄 해저드를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제 시장이 완전하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정부가 끊임없이 개입을 해서 시장의 불완전함을 그 보완해야 된다는 철학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2008년 9월 16일 날에 이제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한 이후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0월에 주가가 아주 폭락하게 된 트리거가 당시 미국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을 하원에서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이제 여당이 공화당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을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금융가들이 이런저런 뭐 잘못을 하다가 사고를 쳤는데 이걸 공적인 세금으로 왜 도와줘야 돼? 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8월 초가 지나가게 되면 이거 진짜 그때부터는 선거 때문에 뭔가 득실을 따지고 굉장히 좀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건 뭐 우리가 뭐 좋은 쪽이다 나쁜 쪽이다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2, 3주 정도 놓고 봤을 때 뭐 경기에 대한 뷰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인데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 일치를 보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3월, 4월 달에야 뭐 이제 경제에 불이 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놓았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경제 지표로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이 또 유리할지 자기들끼리 이제 득실을 따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삐끗한다 그러면 2008년 가을처럼 양자간의 어떤 타협이 좀 안 됐을 때 시장이 조금 삐끗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주자. 경기 아직 안 좋으니까 네. 주던 걸 뺏으면 어떡하니 저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라는 민주당 쪽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데 공화당 쪽의 반대 의사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군요. 그럼요. 긴 철학의 차이죠.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이제 반대하는 그 생각의 그 기원이 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결정의 자유를 갖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료보험은 내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걸 찾는 건 맞지. 이거를 무슨 뭐 공적인 의료보험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은 미국의 제도가 뭐 파산법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패자들이 재개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게 또 있기도 합니다만은 뭐 인위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자본주의에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총기 규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도 예, 예.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에 찬성하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는 신으로부터 내가 받은 권리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공화당이 지금 집권당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조금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공화당은 주기는 주더라도 이렇게 회사로 나가서 월급 받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주고 있다. 네. 그러니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말고 이제 취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왜 하겠냐. 네. 그러니까 주더라도 좀 줄여야 된다는 입장일 듯해서 네. 그때만큼 한 번 다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분이 지금 회사 나갈 수 있는데 일자리도 있는데도 안 나가는 분인지 네. 정말 없어서 못 쓰는 분인지를.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제 3분기 경제 지표가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IMF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거는 네.
일단은 경기 부양책 같은 거는 미리 끊는 것보다 조금 실기에 하더라도 조금 늦게 주더라도 예. 충분히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중단하는 게 맞다는 게 일반적인 권고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공화당의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좀 가치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겠네요. 제 생각에는 뭐 한 3, 4주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 경기 부양책이 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무사히 통과되면 뭐 조금 더 오르든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뭐 기존의 분위기가 갈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시장이 아니 뭐 경기가 괜찮으니까 그랬을 거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경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4분기부터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좀 두려움이 있고 또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좀 악재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의 잠깐 첫 번째 주제였던 언택과 컨택 둘 다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좋아지면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안 한다 그러면 전통적 경기 민감주는 안 될 것 같고 또 언택은 뭐 경기가 나쁘니까 될 거라는 의미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정쟁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렸던 게 최근 10여 년 정도 놓고 보면 예. 2008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리먼 파산 직후에 이 부실 자산 뭐 타프라든가 이런 어떤 조항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2011년 8월 달에는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이슈를 두고 이때는 여당이 민주당이었죠. 공화당이 이슈 공화당이 야당이었는데 이때 정쟁을 벌이다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때 전체적으로 주가의 반응은 안 좋았는데 네. 제 생각엔 뭐 이번에도 타협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7월 말까지가 아마 8월 초 정도까지라 그러대요. 원래 이제 7월 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는 그 후보를 뽑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밀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이 되면은 이제 뭐 그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8월 초, 7월 말 8월 초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긴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라 그러면 네. 금융시장이 또 비명을 질러야 되겠죠. 비명을 지르면 그때 또 합의를 할 수는 있어도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민거리를 눈앞에 꽤 가깝게 두고 있네요. 네. 7월 말이 마지막 특별 실업수당 지급하는 것 같던데 중국 시장은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랜만에 좀 좋았는데요. 네. 이제 중국 시장은 잊혀질만 하면 가끔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작년 초에도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갔고 뭐 최근에도 뭐 불과 한 뭐 열흘 사이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온 것도 있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2%로 이제 깜짝 성장률이 나왔는데 근데 중국 주가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절대적인 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번뿐만 아니라 늘 높았죠. 예, 작년까지 한 6% 성장하고 미국은 뭐 성장해봐야 3% 미만 성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이제 2000년대 2007년 8년에 한국에서 이제 중국 투자 붐이 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중국 펀드 가입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펀드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꿈꿨던 세상은 뭐 그 당시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지금보다 많았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은 뭐 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이제 그럴 것 같고 고성장하는 나라에 내 자산을 묻어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보자라고 네. 하는 게 일반적으로 10년 전에 중국 펀드에 투자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기라도 신흥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도 중국 투자 붐 이후에 10수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성장률은 중국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뭐 6% 성장하고 올해도 더 좋고요. 또 기업 이익도 미국계 S&P 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보다 상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13년 전에 중국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뭐 그렇게 세상이 온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상해 지수는 2007년도에 6100 하던 게 지금 올라서 3300이고 최근에 미국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성장이 주가를 배신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가 이제 고민인데, 저는 지금 중국의 주가가 한국의 90년대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가 지금보다는 훨씬 경제가 활발했었죠. 역동적이었거든요. 예. 특히 외환위기 전까지. 그러면은 그 경제가 그렇게 역동적이었던 한국 시장이 90년대에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도 맞고 등락이 있었지만 90년대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1%밖에 못 올랐는데요. 지금 중국이 한 10년 동안 그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왜 성장이 주가를 배반하는가?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성장은 잘 나오는데 네.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 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이거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신흥국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이제 중국의 상해 지수가 2007년 고점에 6,100, 지금이 3,3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해 증시의 시가총액은요. 2007년도가 27조 원, 6,100 할 때가 27조 위안. 지금 3,300일 때가 37조 위안입니다. 시가총액은 더 늘어났네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새로운 기업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IPO를 상장이 통해서.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경제에서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호떡 장사를 하건 기업이 뭘 만들어 팔건 이제 돈 벌 기회가 많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든가 IPO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매우 역설적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이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주식이 투자냐 투기냐 뭐 국민경제 기여하냐 그랬을 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 조달하라고 뭐 발행시장에서 발행시장이 존재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의 역설은 뭐냐 하면 모든 자산 가격이란 게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럼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요. 네. 공급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공급은 기업들이 자꾸 자금 조달하는 게 공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상의 증시에 이 기업이 하나 A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막 10억 원을 갖고 이 기업을 막 사고 팔고 있어요. 근데 B기업이 새로 상장한다 그러면 네. 사실 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상장된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A기업 팔고 B기업 사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90년대 우리 증시가 그랬습니다. 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기업들이 유상증자라든가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이것이 주식시장이 본질적으로 잘 작동하는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과도한 공급 물량 때문에 늘 주가가 억눌렸던 겁니다. 주식은 안 오른다. 그럼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새로 상장되는 신생기업이나 네. 기존 주식들의 유상증자 물량일 텐데 네. 그걸로 늘어나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기업, 중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중국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해준 건데 네. 역설적으로 그 주주들이 돈을 못 벌었다. 예, 돈을 못 벌게 되는 이런 이제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유상증자나 뭐 IPO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오히려 자사주를 사든가 배당을 사면서 배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공간이 아니고 기업의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비판이 야, 이 주식시장은 왜 존재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있는 돈을 가지고 오히려 주주들에게 더 주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얼마 전에 보잉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당위적으로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돈의 흐름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늘 공급이 있고 주주들이 신규 기업에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주가가 못 올라간 증시가 있고 새로운 공급은 없고 오히려 기업이 있는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고성장하는 나라의 시장은 너무 돈을 묻어둘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이게 성장 시장이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주가가 잘 안 되는 게 수급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가는 투자 다 끝나고
오히려 이제 경제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네. 오히려 주가는 더 오른다. 뭐 이제 그러다 경기가 뭐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제 그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될 때 주식이 좋았어요라고 하는 게 주식 시장의 주식의 공급과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주식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지금은 성장률로 볼 때는 아직도 뜨거운 나라이니 아직도 뜨겁고 월별로 그 중국 기업들이 IPO나 유상증자하는 금액들을 보면 여전히 뭐 할 게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 6% 정도 되고 또 중국의 저는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게 미국처럼 몇몇 기업들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오면서 성장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나라의 성장과 도시화율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봉건제에서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도시로 오면서 이런 과정에서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네. 이게 딱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 성장은 일반적으로 둔화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도시화율은 90%가 됐고 중국은 아직도 뭐 60%대가 되니까 60% 초반이니까 조금 더 성장의 포텐셜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네. 또 두 번째로 중국 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오늘 그 조안을 보면은 이 중국 정부가 일부 금융주들의 그 지배구조를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배권을 그냥 박탈해서 국유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뭐 비리가 있었고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뭐 9개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게 지배구조의 문제가 이 고성장하는 그 일반적으로 고성장하면서 사회의 신뢰 인프라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고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은 돈을 잘 버는데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주주들에게 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결국은 그 전 지배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90년대 때 그렇게 이제 주가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물량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배구조의 문제가 분식회계의 문제가 있었고 네.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80년대 중반에 뭐 국제상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아예 정부가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뭔가 고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돈 벌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지만 예.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그 돈이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딱 단절이 돼버리다 보니까 계속 고성장과 주가가 괴리를 저는 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은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다 걸려 있는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 증시가 뭐 그런 보편성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90년대가 지금 보이는 많은 신흥국에 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말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그 거대한 경제권이 어디 있느냐 중국만큼 성장하는 곳이 없으니 중국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때 김학규 센터장님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서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욕 즉 유상증자나 IPO가 많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잘 안 오르기도 하고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도 많아서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설명을 주셨어요. 아마도 들으시다 보면 그러면 미국 시장이 최근에 미국도 꽤 최근에 한 1, 2년 뭐 그 이전에는 꽤 성장을 다른 나라들보다는 많이 했던 나라들인데 미국 주식은 어떻게 계속 잘 올랐지? 하는 질문도 아마 하실 거고 네. 중국에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인더스트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인더스트리도 있다면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마 드실 텐데 네, 그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만 잠시 광고 좀 하나 들으시고 김학규 센터장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지요 걸 이런 걸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는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앞으로 3년은 변동성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 변동성을 즐기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20만 구독 종합재테크 채널 돈 파는 가게 운영자 김강주가 경험한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을 담은 책 버티는 기술. 어쩌면
평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의 버티는 기술, 지금 만나보세요.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센터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는 주식 투자하지 말자. 우리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에 대한 유혹이 매우 달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신흥국은 성장이 주가를 배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뭐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90년대 500과 1000포인트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때도 뭐 삼성화재 같은 거는 뭐 한 10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주식을 바텀업으로 종목을 구하는 거는 네. 찾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는 사도 되는데 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신흥국에서는 성장과 주가가 괴리를 나타내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뭐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뭐 성장률이 좋았는데 최근 뭐 이제 그 트럼프 들어오고 해서 자기들 잠재 성장 수준을 했으니까 좋은 거지 네. 절제적인 성장의 레벨은 뭐 2% 중반이라 그러면 고성장 국가보다는 낮았고 또 이제 미국의 경우는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O나 유상증자로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한 것보다 오히려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한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주환원을 잘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네. 조금 이제 너무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게 주식시장이 도대체 왜 존재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조금은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중국은 추세가 아니고 약간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를테면은 제가 6100에서 330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연초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봉합될 거란 기대는 30% 올랐고 지금도 그 정도 올랐고 또 2014년도와 15년도 한 두 분기 정도는 그때 후광통이란 걸 한다고 하면서 상해 지수가 200에서 5000까지 150%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건 늘 등락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게 유지가 되기보단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는 적립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에서 내가 저축을 해서 돈을 벌자는 이런 관점 아니고요. 네. 나쁠 때도 투자해서 한 2,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늘 주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확 튈 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적립식 투자의 어떤 그 유효성이 완전히 뭐 사라진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한국은 중국보다 진폭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지금이야 좀 좋아 보이지만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나빠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추세를 사기보다는 나쁠 때도 한 3년 정도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 늘 기회가 오는 시장이니까 네. 우리나라 90년대가 추세적으로 보면 500에서 1000 왔다 갔다 했지만 올라갈 때 두 배 오르고 떨어질 때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그럼 평균은 한 750이라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1000포인트 갔던 게 한 2년 반에 한 번씩 1000포인트 갔으니까 거기서도 한 뭐 30%, 25% 벌 수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은 바텀업으로 가시든가 종목을 잘 고르시든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적립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최근 며칠 경험한 것과 같은 게 2, 3년에 한 번씩은 오니까 네. 한번 좀 투자의 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바텀업으로 한다면 조금 좋을 만한 업종이 좀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뭐 IT나 이런 게 좋아 보이는데 예.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들은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타다 논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없었던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이 센서가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휴대폰 같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걸 클라우드에 모아놓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고 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것의 조합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타다라든가 이런 논란을 보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면 굉장히 힘든데 저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 기술이 우리보다 낫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는 그냥 정부가 하자 그러면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류의 주식들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요. 중국도 뭐 지금 뭐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게 글로벌 시가총액 7위, 8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금 더 뭐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바텀업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좀 미국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고르는 것보다 신흥국 주식을 고르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미국의 주식은 지금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단기 시황이 아니고 길게 보고 내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식은 저는 거버넌스가 잘 된 나라에 돈을 묻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주식의 거버넌스가 잘 된 나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선진국 유럽 미국, 예, 예. 정도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거기에는 명함 못 내밀 거고 뭐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일본? 뭐 좋아지는 경로긴 한데 근데 네. 이제 뭐 성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진짜 유럽은 배당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러고 보니까 좀 이제 옵션이 굉장히 적어지네요. 예, 미국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결국은 미국의 IT 성장주들 말고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참 예, 투자자에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중국이 더 많이 올랐다고 보세요? 아니면 미국이 많이 올랐다? 같은 업종에서 보면. 같은 업종에서요? 뭐 미국이 많이 올랐죠. 미국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뭐 커창반이나 뭐 이런 것도 급등하긴 했는데 네. 이 장기 추세로 보면은 뭐 미국의 팡을 중심으로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비슷한 IT인데 이제 중국의 IT들은 미국 쪽 서비스들을 아예 정부에서 막아놓고 유사한 서비스를 중국 시장 안에서만 해라 하는데 어차피 미국의 IT나 중국의 IT나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정도 빼고 나면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인구 많은 나라에서 하는 게 더 포텐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좀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네, 조금 더 개별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택은 가고 컨택이 옵니까? 라는 질문 드렸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언택 가고 컨택 오는지 여부는 경기가 좋아져야 그게 설명이 맞는데 경기가 좋아지는지 여부는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신호를 같이 줄 텐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 신호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아직은 조금 좀 미심쩍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 증시는 원래 중국뿐만 아니라 저렇게 성장 잘하는 나라는 성장만 보고 들어가면 자칫하면 주가는 못 올라요. 이런저런 자금 조달 수요가 많아서 그것도 잘 좀 보고 들어갑시다 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뭐 이제 이쪽으로 가도 됩니까? 저거 한번 먹어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야야야 다시 한번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봐 이제 이런 말씀 두 군데 다 주신 거네요. 네, 뭐 우리가 오래 투자 뭐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예, 뭐 지금 딱 맞는 조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요. 그 말씀 그쵸? 이달 말까지 투자해서 그걸로 대학 가는 거라면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투자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하니까 신중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규 센터장님과 함께 또 좋은 공부했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